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지금은 파이프를 하차하러 왔습니다. 이 파이프를 하차해서 적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되시고, 자, 올해 벌써 2023년 두 번째 동영상인데요. 제가 올해는 좀 느낀 점이 있어요. 작년에 너무 많은, 소위 말하는 땡땡이를 많이 쳤죠. 이를 많이 가려서 많이 피해가면서 했습니다. 놀기도 많이 놀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곤의 악순환이죠. 일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일이 자꾸 새끼를 치듯이 늘어나는데, 저는 작년에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툭하면 놀기 위한 핑계를 대고, 일이 있어도 다른 사무실로 넘겨버리고, 저는 이제 놀았죠. 많이 놀았습니다. 정말 많이 놀았어요. 다른 사무실의 평균의 반도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정말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놀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열심히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은 뭐 항상 안 좋아지잖아요. 그 경기 안 좋아지는 걸 핑계 삼아서 더 많은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험한 일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심을 해가면서, 또 시간 걸리는 일은 또 시간 걸리는 대로 다 뭐 똑같은 일이잖아요. 다시 마음을 다 잡아먹고 올해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이프를 세로로 밀어서 넣어주고 있죠. 자, 이때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야를, 야 다 알고 계시죠? 지게발 구멍에 이렇게 꽂아주는 쇠기 같은 거죠. 야를 이용해서 밀어주기 때문에 지게팔에서 저 슬링바가 벗겨질 일은 없죠. 지금 보시면 모니터가 굉장히 많이 켜있죠. 다섯 개가 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요것 때문에 겨울에는 배터리가 많이 부족해서 고생을 많이 하죠. 이렇게 작업할 때 이 모니터 전부 켜고 하잖아요. 그럼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랜 동안 주행을 해야지 충전이 되는데, 미처 배터리가 충전이 다 못된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그리고 주차를 해놓으면은 다음날 아침 날씨가 추워서 기온이 떨어지면은 배터리가 제 역할을 못하겠죠. 성능 발휘를 못해서 한두 번 돌리다 보면은 시동이 안 걸리죠. 배터리가 완전 방전돼 버리는 거죠. 겨울철에는 정말 배터리 관리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제 주행 중에는 이 시가잭에서 이 전기 장치 나가는 걸 다 빼버리죠. 조금이라도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요. 그럼 무슨 짓을 해도 영하 10도, 막 15도 떨어지니까 정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추우니까 이 지게차에게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배터리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밑에 이렇게 지게차 보시면 아시지만 시가잭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이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정말 배터리가 재충전에 다 돼서 만땅 채워지기 전까지 충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쓰죠. 자, 이렇게 지금 중간에 발을 걸어서 어느 정도 집어넣고 다시 뒤쪽에서 다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사실은 좀 귀찮은 일이에요. 물건을 화물차에서 떠서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시 옆에다 밀어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일이 한 가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또 이건 이제 사람들이 근처에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죠. 이 파이프 작업이라는 게, 이건 잘 굴르는 물체이기 때문에 잘 굴르는 제품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제 요거 넣어주면은 거의 작업은 끝나가는데, 일단 자동발을 좀 밀어주고 뒤에서 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저와 이제 이곳에서 또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죠. 항상 그 창고나 현장에 갔을 때 그곳 상황에 맞게 그 작업 방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직계차가 왔을 때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 이분들도 좀 싫어할 수밖에 없죠. 저런 식으로 해서 야로 다 밀어주는 거예요. 밀 때 안 빠지게 걸어줬죠. 밀고 들어갑니다. 요거 이제 밀고 들어갈 때도 무작정 밀고 들어가게 되면은 저 앞에서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럼 또 안 밀립니다. 그때 무작정 힘으로 밀면은 그것도 위험하죠. 자, 다시 또 좀 들어서 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이제 걸리는 데가 있어서 안 밀려나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들고 앞에 쪽을 조금 높여준 상태에서 밀 겁니다. 그럼 좀 밀려나가겠죠? 또 파이프니까. 이런 파이프 같은 경우 지금 만약 가로로 적재하게 되면은 많이 적재를 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적재할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넣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밀지 않고 지게발로 밀었어요. 이 뒤에다가 어떤 나무 같은 걸 대고 지게발로 밀었었는데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뒤쪽에 슬링발을 걸어갖고선 미는 방향으로 하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갖고 뭐 부드럽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쉽지 않았어요. 자, 이제는 요거 몇 개 안 남았죠? 요거 갖다 놓고 저 뒤에 이제 톤백만 다른 쪽으로 옮겨주면 작업이 끝납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을 작업할 때는 제가 이 모니터를 전부 다 켜고 작업을 하고 있죠. 카메라를 다 밝혀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작업을 합니다. 저 카메라에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과 같이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더 신중을 기해야 돼요. 자, 뭐라고 나가서 지시를 하고 오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도 이제 저분들 중에 새로 오신 분이 있게 되면은 또 답답한 적이 있어요. 그 사인이 안 맞는다 그러죠. 계속 하시던 분들은 그냥 말을 안 해도 착착 그 다음에 뭐 할게 답이 나오는데, 새로 오신 분이 중간에 끼게 되면은 그게 참 답답해요. 쉽게 안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파이프 집어넣는 일은 끝났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터득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그만 파이프 무대기 한 무대기 하고 아까 그 톤백만 뒤로 옮겨가면 돼요. 한 번에 다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고 그 다음에 저 톤백을 발 하나로 걸고 이렇게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지나가는 길에 전기줄이 걸리진 않아요. 도로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작정 골목길에서 이렇게 들고 가다가는 지게차가
그 위에 마스트 윗부분이 걸릴 수가 있죠. 전기줄에. 여기는 전기줄이 없습니다. 미리 다 살펴놨죠. 제가 자 이렇게 가서 창고 앞에 내려주면은 오늘 작업 끝이죠. 마지막까지 정말 안전하게 작업해야 됩니다. 올해도 역시나 안전이 최고죠. 안전 항상 말씀드리죠. 정말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은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거. 자 그거 말짱 도루묵이 안 되기 위해서는 정말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돼요. 지게차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너무 힘들어요. 딱 한 번에 실수도 해서도 안 된다 그럼 부담감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어려운 게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 작업이죠. 자 올해도 이제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해서 올해는 꼭 대박날 겁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